LED를 어떻게 활용하면 예쁘게 내 공간을 꾸밀 수 있는지를 같이 설명을 해드리려고 합니다. 그러면 어떤 장미들이 있는지 보러 가실까요? 오늘 제가 정말 제일 소개해드리고 싶었던 레인보우 무지개 장미. 색깔 너무 예쁘지 않나요? 이 색깔 실화냐? 그냥 이 장미 한 송이만 선물을 하셔도 기억에 남는 선물을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. 네, 아 기적을 뜻하는 꽃말을 가지고 있는 파란색 장미예요. 굉장히 컬러가 쨍하고 예쁘기 때문에 그 남성분들한테 선물할 때 많이 찾는 장미죠. 네, 꽃송이가 아주 크고 예쁩니다. 이 장미도 꽃말은 기적으로 똑같고요. 다른 데서 볼 수 없는 특이한 장미라서 또 고인들이 굉장히 선호하는 장미 중에 하나입니다. 밀키스 장미라고도 하더라고요. 아, 밀키스 장미요? 아, 예쁘죠? 아, 그럼 다음 장미로 넘어가 볼까요? 네, 다음 장미는 요 빨간색이랑 검은색이 섞인 장미인데요. 이 장미도 마찬가지로 굉장히 색이 매력적이라서 딱 이 장미들만 모아서 꽃다발을 만들었을 때 굉장히 고급스럽고 고마하면서도 색다른 느낌을 낼 수 있는 장미라서 굉장히 인기가 좋은 장미랍니다. 짠! 여러분, 저희 사무실에 도착했습니다. 이 꽃들을 가지고 제가 제 사무실 책상을 한번 꾸며볼 텐데요. 전부 다 설명하면 너무 기니까 제가 지금 제일 마음에 드는 이 파란색 장미만 한번 꼬꼬지를 해보고 나머지는 다 된 거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, 그러면 이 파란색 장미 먼저 할 텐데 이거는 제가 지금 옥시라는 이 꽃이랑 같이 꽂으려고 가지고 왔어요. 그리고 화병 같은 경우에는 있다면 좋겠지만 굳이 없더라도 여러분 충분히 나만의 화병 만들 수 있습니다. 바로 요 커피컵입니다. 여러분 커피들 많이 드시잖아요, 그쵸? 하루에 한 개씩은 나오잖아요. 플라스틱 컵을 사용하면 충분히 화병 꽂이를 하실 수 있고요. 여기 그냥 시원한 물, 뭐 화장실 가서 받으셔도 되고 정수기로 받으셔도 되고 물 받아놓은 다음에 요 꽃을 꽂아줄 건데요. 꽃은 이 화병 길이에 맞춰서 자른 다음에 이렇게 푹 꽂아주시면 됩니다. 소재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어울리는 색상으로 해서 짠! 이렇게 두 송이씩만, 두 대씩만 이렇게 딱 꽂아줘도 이렇게 예쁜 화병 꽂이 완성이 됩니다. 그래서 이렇게 내 자리에 놓고 일하다가 아 너무 힘들다 할 때 한 번씩 이렇게 꽂이 딱 봐주면 아 예뻐요 이러면서 힐링이 되는 거죠. 그렇게 에너지를 얻고 또 일을 하는 거죠. 네, 그러면 저희 스노우픽스 플라워에서만 볼 수 있는 특별한 장미로 여러분의 공간을 특별하고 힐링되는 공간으로 꾸며보시는 한 주가 되시길 바라면서 저는 이만 오늘의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그러면 여러분 특별한 한 주 보내세요.